형아, 일로 와봐. 아까 형, 코코 형은 갖고. 코코가 성이잖아요. 코코 성은. 네. 코코 성은. 성. 네. 준비되셨나요? 네. 뭐가 장점이시죠? 형님은 아까 슛이 장점인 거 저희가 확실히 봤고. 지금 수비가 장점입니다. 수비가 장점입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비가 강점인 코코 성우님. 찬스가 이뻐했대 그가. 오이 뭐 아예 제끼지 못하는데. 마지막 드라이빙으로 넣어줘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레이업으로? 레이업으로. 두 골 중에 하나만 레이업 되면은 네 진짜 인정할게요.
웬만한 진짜 선수들 같은 힘? 저는 지금 몸이 안 돼 있는데 부딪히면 그냥 날아가요. 떨어져서 슛 주는 수비를 좀 해야 돼요. 또 슛이 계속 들어가요. 아 그래도 붙으면 제가 지금 못 따라가서 그거 안 들어가길 좀 체크하는 선에서 수술한 다리가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참고 지금 예, 이 다리 보시면은 이 발목 쪽에 수술한 지 예, 얼마 안 돼서 이제 리하빌이 하는 기간인데 예, 그래도 이 기회가 있어서 이제 힘들게 좀 주사 맞고 왔어요 일본에서. 그냥 뭐 체력이 그냥 쓰레기인데 체력이 뭐 와 내 급인데 거의 와 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슈퍼인데 들어가잖아요. 아 이겨야 돼. 지면 이게 만천하의 공개가 다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가시죠. 렛츠고. 와 빨라졌어. 와
없습니다. 타임 없어요. 네, 이렇게 무사히 부상 없이 잘 마쳤는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今日の試合は最初リードしてたんですけど、自分のミスから崩れて、今日は自分のミスが多くて負けました。 솔직히 두 분 다 아쉬운 점이 좀 많긴 했어요. 그렇죠.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 좀 여기서도 더 좋은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 코코 성은도 한번 인터뷰 한번. 그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족저근막염이 멕시코 말로 어떻게 되죠? 몸이 되게 좋고 몸이 좀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저도 몸이 좀 안 돼 있어서 좀 슛을 좀 주면서 시합을 했는데 굿이 좀 잘 들어가가지고 좀 어렵게 게임을 했고 좀 진지하게 임했는데 네 마지막에 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좀 다행이고요. 좀 운이 좋았네요 제가. 네. 맞아. 本当にこういう1対1の機会を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自分と相当な負けず嫌いなんで昨日も負けて今日の2対2も負けてでちょっともうそこで結構悔しくてイライラしててそれで1対1もそこで離されて自分のシュートを決めれるシュートとかそういう細かい差とか全部決めれるシュートをポンポン全部落としてでもっとまたイライラして自分のメンタルと自分との戦い にも負けたしそれに相手のシュート力の差とかでも全部もう自分が弱くて負けたと思ってます。오늘은저희가이제홈코트로모셔서했지만저희가또나중에가게되면은같이또승부에임해주실생각이있으신지はい、お願いします。네。이때면은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